지금은 이제 미국 회사에 있는데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 지사가 부산에 있어서 이제 서울하고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가끔씩 방송도 이렇게 하고 네. 또 제가 책을 최근에 몇 권 냈는데 몇 권? 와. 와. 그래서 뭐 작가에서 조금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네. 어떤 책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끈기가 없는 편이라 블로그에다가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버릇을 들여본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나니까 내가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로 이제 그 일기를 읽는 분들이 모이면서 저를 닥달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라고 일기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책이 되었어요. 이렇게 서동주 씨처럼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일단 우리끼리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바이크를 좀 탑니다. 바이크를 좀 탑니다. 와! 되게 의외네요. 가죽 자켓 입고 막 이렇게 네. 타시는 거예요, 헬멧을. I'm motorcycle. 우리 탑건님 어떤 취미 갖고 계세요? 아, 저도 사실 이제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코로나가 좀 약간 본격화되면서 네. 그걸 더 자주 하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전시를 올려봤어요. 오, 귀여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집에만 있는 시간을 좀 네네. 가질 때가 있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친구가 저한테 하나 이제 의뢰를 해주셔서 그때 한번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거 처음이었어요. 의뢰받는 거. 제가 의뢰를 좀 드려도 돼요? 네. 하고 싶다. 저도요. 좋아요. 좋아요. 주세요. 제가 먼저 1번 나왔어요. 1등으로 제가. 전 3번. 액티브한 분. 네. 아, 네. 그리고 아, 뭐 밴드 활동도 하신다고. 오. 아, 진짜. 밴드요? 네. 저희 직장인 밴드. 아,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요. 어떤 악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키보드도 되는데 작사 작곡이랑 보컬 하고 있어요. 와, 인생 2회차. 네, 대박. 그러니까 진짜 취미 많으시네요. 네. 사실 우리 때만 해도 어릴 때 너 취미 뭐니 그러면 독서. 맞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어른 돼서는 영화 보기, 뭐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뭐 말하자면 이제 OB들의 취미였고 YB들 취미 들어보니까 뭐 정말 다양하게 뭐 테니스를 쳤다가 또 뭐 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책도 쓰기도 하고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취미 같고. 그쵸. 근데 그냥 뭐 짧게 6개월 하다가 또 취미가 옮겨가고 이러나 봐요, 요즘은. 맞아.